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뇌혈관 중재시술을 할 때 있어가지고 카테터라는 걸 이제 사용하잖아요. 병변이 있는 뇌혈관까지 그 카테터를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 삽입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vascular acces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서해부 사타구니에 있는 피부 주름 쪽으로 해가지고 만져보면 대퇴동맥이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자가 누워 계신 환자분의 오른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오른쪽 대퇴동맥으로 주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 대퇴동맥이 막혀 있으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왼쪽 대퇴동맥으로 해서 복부 대동맥, 그리고 이제 대동맥궁이라 그러죠. 그 혈관들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병변까지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퇴동맥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혈관이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처음에 바늘을 놓고 이렇게 혈관을 천자를 하고 도관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혈관이 크기가 되고 잘 만져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은 거기가 만져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도관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고 지혈을 할 때 만져지니까 굉장히 지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사들은 항상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해낸 방법이 이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라고 그럽니다. 레디알 아트리. 이걸 통해서 도관을 삽입하는 방식을 또 개발을 해냈어요. 팔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뇌혈관까지 도관을 삽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대동맥궁이나 이 대동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불구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퇴부 쪽에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팔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극복하는 데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한번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은 요 손목 혈관 중에도 맥을 짚는 요 위치에서 이제 많이 해왔거든요. 시술을 할 때 자세를 한번 보면 팔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시술을 해보면 전신 마취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국소 마취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면 굉장히 팔이 불편해 하시는 걸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는 오른편에 있고 팔은 왼쪽에 있는 데다가 이걸 이렇게 꺾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실질적이지 않아서 저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최근에는, 요즘은 이제 어디 그 혈관을 이용을 하느냐면 이 손목에 요 전면 있죠? 전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엄폭하게 들어간 부분 있거든요. 여기에 만져보면 또 그 요골동맥 분지가 이렇게 맥이 짚어져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술자가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 위치에서 하게 되면. 특히 왼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체위를 만들어 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시술자가 이쪽에서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팔 위치에서 시술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좋아졌는데요. 그보다 더 큰 장점은 시술 끝나고 나서 지혈을 하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죠. 그리고 이게 지혈 장치 간단하게 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장점이어서 시술을 하시고 나서 바로 걸어 다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서해부 대퇴동맥으로 했을 때는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다리도 못 움직이고 허리도 못 돌리고 지혈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팔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딱 한 군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왼쪽 경동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거든요. 대퇴동맥으로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골동맥 시술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골동맥이 큰 동맥이 아니에요. 내경이 2mm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큰 도관을 삽입할 수 없으니까 큰 스텐트라든지 풍선이 큰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복잡한 시술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목 혈관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뇌혈관 다양한 시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증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술 중에 손목 동맥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도관을 제거를 하고 나서 지혈은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손목 동맥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이었고요. 누워 계신 환자분의 왼쪽 팔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잘 보실 수가 있죠. 덮기 전에 충분히 알코올로 소독을 했고요. 소독포로 덮었습니다. 구멍도 내서 딱 맞췄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맥박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시술자는 바로 천자를 할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꼭 확인을 하고요. 도관을 삽입하는 중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국소 마취제로 마취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그 부위를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접근해야 되는 혈관을 지금 찾았습니다. 23게이지 바늘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게 바늘 끝이고요. 까만 부분이 혈관입니다. 지금 혈관이 바늘로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옆으로 비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주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잘 해주면서 예, 지금 들어갔고 피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저기를 아주 가나다란 철사죠. 유도 철사. 헤어 와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혈관 안으로 안정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일단 혈관 천자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저런 확장하는 카테타예요. 그걸 넣어서 길을 내주고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와이어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크기가 6프렌치 짜리니까 직경을 밀리미터로 계산하면 2mm 정도의 외경을 가진 작은 도관을 삽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빼면 이제 혈관 접근이 완성된 것입니다. 피가 나오는 게 보이죠? 동맥피고요. 그 안으로 혈관이 상당히 민감한 분들은 수축이 잘 옵니다. 혈관 연축이라고 하는데요. 통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혈관 확장제를 조금 주입을 해서 그걸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정을 해야겠죠. 저와 같이 튼튼하게 시술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해 주는 거는 작은 도관, 우리가 혈관 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기가 피가 엉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주는 그런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두관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 장치에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도관을 안내해주는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거죠. 그걸 따라서 도관을 삽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의 길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도관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시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유도 도관이라는 것까지 삽입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뭐 팔로 들어가든 대퇴동맥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그 결과는 똑같은 거죠. 이제 안정적으로 유도 도관이 위치된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코일이면 코일, 풍선이면 풍선, 스탠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기에 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술이 끝났고요. 이제 도관을 제거를 하고 슈스라 그랬죠? 슈스를 제거를 해야겠죠. 이제 천천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지혈하기 위한 특수한 패드가 있습니다. 지혈제가 도포되어 있는 실리콘 패드인데요. 압박을 하면서 지혈까지 끝나게 되겠고, 환자분의 임상 상태만 허락한다면 이제 뭐 걸어서 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술 내용 시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손목 혈관을 이용해서 뇌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 증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시술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모든 경우에서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을 하려고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시술하는 분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